다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바다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해주고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파워이브 친구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겨울 캠프를 이렇게 무사히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모든 것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의 어떤 풍파와 어려움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아버지 입술의 고백과 찬양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홀로 기뻐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정말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지으셨고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지 우리 아이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아버지 온전히 받아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이 먼저 변화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 영혼 속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어오는 그 말씀이 힘과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 가슴을 쪼개며 마음을 쪼개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름답게 이렇게 아버지 헌신하며 드리는 이 모든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이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아이들의 정말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불어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길과 생명과 말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표정이 많이 좋아서 너무 좋습니다. 수련회 때 많이 힘들었죠, 우리 캠퍼 때요. 그런데 힘든 만큼 서로 친해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네. 이것을 준비하신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 뒤로 돌아보면서 한번 박수를 한번 칠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네. 말씀을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님,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 곧 예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제목이에요. 어제 여러분이 너무 피곤해해서 어제 전할 말씀을 오늘 전해야겠다 이렇게 갑자기 바꿨지만 우리가 캠프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결론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한번 돌이켜볼까요? 우리 첫째 날, 낮 예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태초에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지 창조가 믿어지면 성경에 믿어지지 않은 구절들이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의 말씀이 다 믿어지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풀리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여러분도 그것을 믿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 때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게 미세조정한 그 우주의 지구의 에덴 동산에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죠.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특별하게 창조하셨죠. 다른 창조는 어떻게 했어요? 명령으로 있으라 이렇게 했는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끼리 상의를 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상의를 하시고 그리고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분신으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동상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면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자, 우리 좌우의 친구들을 보면서 그 인상 쓰고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웃으면서 이야기해 주세요. 친구가 무서워서 교회 안 나오면 안 되니까요. 자, 좌우의 친구들 둘씩 보시면서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인상만 쓰지 말고, 네,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해요.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뱀의 모양으로 한 사탄이 인간을 속여요. 속이는 목적은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할 때 속이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까지 하고요.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동영상이 준비되시는 대로 네, 틀어주시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완전 무결하였고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과 아름답고 선하심을 나타내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친히 아담과 하와를 빚으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당부를 듣지 않았다. 그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다. 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하나 하시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원복음 3장 15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어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여러분이 잘못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약속하시냐 하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시겠다고 하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요.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지를 오늘 배울 건데 그것이 어려운 말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님,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 곧 예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후 하늘로 돌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제일 첫 줄에 뭐라고 쓰여 있죠? 먼저 쓴 글,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쓴 글이 뭘까요? 아는 분 좀 손들어 주실래요?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지금 쓰고 있는 중이에요. 1장이기 때문에 제일 첫머리잖아요. 그죠? 누가가 쓴 글이죠. 근데 뭐라고 밑에 둘째 줄에 기록되어 있나요? 예수께서,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 했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뭔지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설명할 건데,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두 가지 대가를 치루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은 공짜예요. 그죠? 공짜인데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뭘 회개하라는 말인가? 아담의 죄가 내 죄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돌이키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왜 이 어렵게 어려운 말씀을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괴롭히려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주셨는지를 깨닫고 알기를 바라서 제 마음속으로 이걸 준비를 하면서 자꾸 여러분은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잘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아직까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모르는 친구들에게 저는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요,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을 다 마치셨어요.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사탄이 우리에게 빼앗아간 왕권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회복시켜 놓으신 사건이 사복음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이거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뭘 이야기하셨냐면,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계는데,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굉장히
어렵고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의외로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설명하면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비슷하죠? 창조했던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빼앗겼던 거예요.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또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졸려고 하는 친구들 눈을 크게 한번 뜨고 힘을 주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이 뭘까요? 뭘까요? 선물이 뭔지를 아는 사람한테는 선물을 주진 않겠습니다. 원칙을 지켜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선물이 뭘까요? 구원? 네, 구원도 맞는데 구원보다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그 선물은요, 성령님이에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5절에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여러분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왜 성령을 주셔야만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이유는 성령을 왜 기다려야 되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이해하기를 바라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큰 소리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이해를 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보혜사가 뭐냐면요,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예요. 그러면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으면 예수님도 보혜사란 이야기죠. 예수님도 보혜사이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셨던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인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은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 공간을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야 우리를 온전히 도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죠.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가 지은 죄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것을 헬라어로 제가 이야기를 했죠. 뭐였죠?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치르다. 값을 다 치르려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고, 그리고 그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그 왕권을 다시 회복하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13절을 이어서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 보혜사가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자, 그런데 다 이루었는데 더 할 일이 남아있는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뭘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인프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내게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내 죄로 인정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령과 함께 일할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직접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계시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좋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닌 거거든요. 영어로 영의 눈이 떠여져야만이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영의 눈이 떠여져야만이 천지창조가 믿어지고 천지창조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 알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데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떻게 못 알아듣는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장 6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있을 때 예수께서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조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자들은 진짜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이야기하는 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주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하품한 친구가 나왔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 나라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때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세계 최고의 민족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관심은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주적인 구원, 나의 전인적인 구원,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초점을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독립시켜 주시겠어요? 잘 살려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부자로 잘 살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구원은 받은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관심이 어디 있냐면요,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관심 가지지 말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관심 가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길면 10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인생 살고 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부자 청년처럼 죽으면 내가 너를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이 내 거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셔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전혀 없다?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을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다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셨어요. 한 사람도 안 적고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이제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친구들은 고개를 들고 눈을 크게 뜨고, 좋습니다. 눈이 작은데요. 아, 괜찮아요. 눈만 크게 뜨면 다 보여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외우세요. 암송하세요. 성령의 검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공격 무기라고 했죠.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았으면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는 이걸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셔야 여러분 두 가지 단어가 제가 빨간색으로 칠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그 단어가 뭔지 한번 상상해 볼까요? 뭘 것 같아요? 권능 또 증인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단어만 이해를 하면 내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될 거예요. 권능은 뭘까요? 네, 파워. 네, 세상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저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것도 완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단어로 하면 뭘까요? 슈퍼 히어로, 그죠? 마블에 나온 슈퍼 히어로처럼 권능을 받는 그 말도 이룰 수가 있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 권능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눈을 뜨세요. 네, 눈을 떠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 볼게요.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잖아요. 그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에 유대인들이 와서 돌로 던져 쳐 죽이려고 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딱 눈을 들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노라. 천사가 그 주위를 돌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실제예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은 웃으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나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능력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누구예요?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까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그 말씀이 누구의 입에서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따라왔던 사람들이 또 누구예요? 순교자.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부인만 해 그러면 용서해 줄게 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천국에서 사는 것이 좋아요. 죽을게요. 이렇게 하면서 딱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사자에게 먹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인 거예요.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손양은 목사님 들어보셨죠?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인용을 했으니까. 그분이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그 좌익 청년들이 와서 죽였는데 저들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양아들을 삼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있는데 양아버지로 삼고 제가 아버지를 순종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사랑의 능력이고 하늘나라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볼까요? 짐 엘리엇 기억나시죠? 짐 엘리엇은 휘튼 대학을 졸업하고 전도 유망한 그런 엘리트 청년이었죠. 그런데 7년 동안 선교를 준비하고 경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다가 내려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추장이 어떻게 해요? 쫓아와가지고 창을 가슴에 찌르면서 죽여요. 근데 그 사람 뒷 호주머니에는 뭐가 있어요? 권총이 있었어요. 쏴서 죽이고 자기를 방어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죽었어요. 왜 그랬어요? 자기는 죽으면 천국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는 죽어도 돼요. 자기는 미랄로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도로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우카 부족이 그 한 알의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조금 거친 말을 쓸게요. 개 죽음을 당한 것처럼 보여요. 그죠? 이게 무슨 낭비인가? What a waste! 무슨 낭비인가? 근데 그 아내가 이야기했죠. 낭비 아니거든요? 낭비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그 부족에 찾아가서 그 부족을 섬기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권능이라는 거예요. 권능. 세상적인 권능도 있죠. 뭐 기도하며 손을 얹으니까 병을 낫게 하죠. 그것은 누구의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으로 되는 그것이 권능인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 능력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뱀을 만져도 그 독이 나를, 뱀이 나를 물어도, 독사가 나를 물어도 그 독이 나를 해치 못하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양 은사를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사를 지금 이 시간 부어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셨거든요.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돈 벌려고 하면 안 되고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은사예요. 그 은사는 권능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증인. 영어로 하면 witness잖아요. 증인은 뭐예요? 본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거짓말 하면 안 되고 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증인이냐면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이단이에요. 예수님의 증인.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증인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증인이 되겠어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 하나님을 만나길 바라서 캠프에 그렇게 어려운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자려고 하는 친구들을 깨워가면서 전했는데요. 여러분 반복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증명 안 해도요.
하나님을 증명하면 하나님이 나를 증명해 주실 거예요. 내 인생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참새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참새도 먹이는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먹이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을 증명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라는 명령을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이 성령께 사로잡힌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루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 저희 힘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나의 영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다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영혼 안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불꽃 같은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물 같은 성령께서 불 같은 성령께서 바람 같은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은 떠나갈 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창조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지금 일어날 지어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으시고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정인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레핀 백합화와 참새 한 마리까지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제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과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